너무 이뻐요. 너무 이뻐서 이거를 찍고 싶어요. 근데 그 정도 매니저가 지금 안 나오네요.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여러분 어쨌든 그 매니저 오기 전에 멤버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오늘 정말 피아노로 그냥 멋있게 잘 해준 우리 극힙합 피아니스트 에이브입니다! 그 노래예요. 네, 죄송합니다. 그리고 아, 또 저희 늘 코러스 정말 멋있게 해주는 아, 이분이 있어서 저희 팀이 조금 더 섹시해진 것 같아요. 물론 조금 사이코끼가 있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와 잘 이렇게 융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진실형입니다. 목소리 한번 들려드려. 그리고 저기서 또 날카로운 콧날로 항상 저희 뒤에서 이상한 거 계속 저렇게 치고 있어요. 열심히. 예, 여러분 진짜 이러면 말이죠 훈식입니다. 훈식이. 야, 너 퍼커션 소울만 잠깐 보여줘봐. 간신하는 걸로. 잠깐만, 이거 진지하게 하면 안 돼. 좀 웃기게 했었어야지. 왜 이렇게 잘하려고 그래? 센스가 없네. 네, 아무튼 휴식이었습니다. 네, 그리고 그 앞에서 이 친구가 또 있어서 저희가 약간 좀 험악해진 것 같아요, 분위기가. 네, 약간 옛날에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녔지만 음악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 기타 치는 청이입니다. 자, 너 귀여운 표정 줘, 귀여운 표정. 시작! 네, 그렇게 귀엽게 잘 나왔어? 뭐? 네, 그리고 저희 팀에서 평균 그 키를 이 친구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오늘 다른 나도 멋있는 기뱅이입니다. 돌아가셨네. 예, 다음은 저희 팀에서 저희 팀의 어떻게 보면 사운드적으로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이죠. 이분으로 얘기할 것 같은 분 말이죠. 저는 우리나라에서 왜 최고의 기타리스트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이 플레이를 빠르게 하는 기타리스트는 정말 많아요. 하지만 이 기타라는 악기로 그리고 장비로 자기 음악이 얼마만큼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남들과 다른 플레이와 다른 소리를 내느냐가 이분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고 특기이기도 하고요. 우리나라의 이분처럼 이렇게 다양하고 멋있고 독특한 소리를 내는 기타리스트는 없거든요. 그분을 소개하겠습니다. 정규 씨입니다. 형, 형도 더 귀여운 거 하나 보여줘. 귀여운 거 하나 보여줘. 귀여운 거. 네, 그리고 저희 팀에서 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고통과 혼란과 신경 이 친구가 없었으면 저희가 더 멀리 세상으로 뻗어나갔을 거예요. 근데 이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악의 근원 이정길입니다!
너 춤춰 올라갔으니까. 춤춰 내가 비트박스 넣어줄게. 춤추라고 비트박스 넣어줄게. 이게 진짜 제 모습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은 모르겠어요. 목소리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킨 그런 장난이라고 생각하고. 자, 그냥 해빨리. 야, 장난치지 마 이제. 진지하게. 그리고 얇은 귀여움을 가졌으며 섹시한 목소리를 가졌으며 촉촉한 발목을 가진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다른 공연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희가 다음에 또 콘서트 할 때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아무튼 항상 몸이 건강해야 공연도 이렇게 와서 같이 땀 흘리면서 즐길 수 있는 거니까요.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건강 늘 잘 챙기시고 항상 여러분들 진짜 한 분 한 분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국카스인이었습니다.
뛰어. 지금